검거 행사를 하자마자 그렇게 자기네들이 특검 통과될 거 알았다 그러고 바로 검거 행사 할 것이다 그러는 거지.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거지. 지금 상태는 민주당도 윤석열도 난감한 상황이야. 일단 특검을 통과를 시켰지만 어떤 이상한 행태를 부릴지 지금 모르는데 자기도 결국은 법조인인데 윤석열이 더 위험한 짓을 해서 될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라 판사, 검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계 직속 너무나 가까운 어떤 사람들은 변호할 수도 없고 옹호할 수도 없고 그런 게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본래가. 어느 나라의 영화를 봐도 그거는 스스로가 피하잖아. 이거는 정당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인정에 끌려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결정권을 내려놓습니다 하는 게 본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한다? 그러면 짐승이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법조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법이 왜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난감해하고 있을 거고 이미 특검에 올릴 때부터 알고는 있었으니까 그렇게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올려서라도 지금 마지막으로 막아볼까 했는데 한동훈은 아무 약발이 없었던 거야. 그런 거고 제일로 힘들었던 것이 한고비는 넘겼어. 근데 한고비를 넘겨놓고 보면 그게 가능성이라는 것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단단하게 자기네들이 철옹벽을 쌓았어도 누군가는 그거를 기어 올라가서 부신다. 그거를 이제 알아야지, 자기네들도. 함부로 자기네들이 가볍게 여태까지 하던 식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구나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김건희권을 덮기 위해서 별의별 걸 지금 다 뿌리잖아. 하다못해 비대위원회 노인 빨리 죽어라 하는 사람 이슈 뿌리고 이성균 장례식 난리가 났고 김건희 특검 그거 통과된 거 어떻게든지 그 양을 줄이고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부풀려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런 것은 이제 너무나 낡은 수법이라 국민들도 이제는 지겹다. 그런 소리가 나올 거라. 그래서 제대로 그 사건의 중앙을 뚫고 들어가는 언론이 누군가, 언론사가 누군가, 이번에 한번 판가름을 해보라고. 국민들도 이만큼이 터진 상황에서 누가 진짜 언론 보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여태까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김대기가 그동안에 무색 무취로 아무런 감정 없는 그런 꼬투각시로 쭉 이야기를 해왔잖아.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하는 몫이 뭐였는가? 여태까지 되도록이면은 반향을 안살수 있는, 반향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조로 쭉 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저 김대기란 사람은 왜 책임지고 물러나질 않나? 이 많은 일들이 터졌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끼고 가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쫓겨나는구나. 아니면 자기가 도망치는 건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거를 기대해라. 무슨 변명을 해서라도 다 떠날 것이고, 여태까지의 그 꼴을 다본 사람들은 도저히 이제는 어쩔 수 없겠다 싶을 텐데, 그러고도 아직도 남아있거나, 난장판이고, 무법지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임명해준다고 얼씨구나 들어왔다가, 아구 뜨거, 이렇게 될 거라고. 이관섭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누가 오더라도 호기심에 기웃거리다가 웬 떡이냐 하고 들어와도 아무것도 없다. 큰일 날 일만 있을 것이다. 빨리빨리 다 도망가라 그러는데 왜 거기에 또 기웃거려? 그러니까 불나방이라 그러잖아. 불나방 정치인들은 그 한순간에 자기 타 죽을지도 모르고 뛰어들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안 그래도 없는 인재들 동이 날 거라. 도망가고, 잘리고, 다 들통나고, 누가 남겠어? 아무도 안 남을 거라. 이준석이 탈당 선언 해놓고 나가가지고는 뒤에서 큰 소리를 더 많이 치대. 여기저기에서. 그런 말을 할수 있는 만큼은 하고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탈당 선언을 할 때에 그렇게 마이크가 주어지고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억울한 일도 호소하고 잘못한 것도 사과할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거를
지지부진하게 20분이나 늘어놓고 말을 하는 게 조금 틀렸다. 젊은이 답지 못했다. 그냥 한마디로 깨끗하게 사과하고 잘해보겠습니다. 약속하고 이러고서는 좀더 멋지게 그렇게 나가야지. 뭐 말이 많어. 근데 지금 또 나가가지고 5만 군데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다니나 보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은근히 비밀은 다 주고 있지만 자기는 그래도 신사라서 속에 있었던 말은 안 꺼낸다며, 당에서 있었던 말은 안 한다며, 그말 벌써 하는 거지. 그게 안 하는 거야? 다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약삭빠른 아이다.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뭘, 무슨 짓은 못할까? 저러다가 큰일 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준석도. 국방부 장관 신원식에 그런 사람 올려놨으면 무슨 짓을 하겠어. 김건희 특검법 통과한 거 정신없잖아. 이런 것 그것보다 더큰 일을 터뜨려놔야지. 지금 이 나라가 독도를 잃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김건희 이야기 할 때냐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나 터뜨리겠지. 다들 목숨 걸고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뭘 해도 터뜨려라. 자기네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한일 관계니 이런 거는 다 핑곗거리라니까. 독도를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 웬걸 지가 해놓고 지가 딴 사람이 했다라고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윤석열이 지가 다 그만큼 신원식을 올려놓을 때부터 예상 문제를 준 거야.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딱다 지시를 내렸던 거야. 무언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요 순간에 나온다는 건 뭐야? 그거는 김건희 특검 통과된 거, 이거 다 덮기 위한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 건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무슨 뜻이냐? 윤 정권은 김건희 때문에 망한다.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야. 몇 번이라 그랬어? 김건희 데리고는 윤석열 정권 오래 못 끌고 간다고. 대통령 시켜준 김건희라도 빨리 도려내고 하면 된다. 근데 재미가 없겠지, 그러면 윤석열은. 김건희하고 놀자판 하느라고 대통령 됐는데 김건희 없이 자기가 나라 사랑할 거야? 아니거든. 김건희 사랑에 나라 팔아먹어도 나라 사랑할 사람 아니야. 사람들마다의 로맨틱한 정도는 다 다르니까. 뭐, 마조히즘도 있고, 뭐, 별의별 거다 있잖아. 그거는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고 개인 사정이고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즐기든지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 왔는데 김건희 떨어지고 나면 윤석열 아무것도 아니잖아. 진짜 한바지 흘러내리는 거 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 망신도 그런 망신 없을 거고 이 세상이 대한민국 전 국민의 망신이 안 되기만 바랄 뿐이다. 건설사 이야기 큰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거를 덮을 그런 건 아니다라고 느낀 거지. 그쪽 거를 터트리면 오히려 더 윤석열 정권이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것까지 못해? 이렇게 되니까 그걸 터트리기는 무서운 거지. 그거를 실으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국민들이 제일로 신경질 나고 있는 문제거든. 그거 봐라. 김건희가 주가 조작하고 나라 경제 다 말아먹고 이런 모든 것에 경제권을 들이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건축업계 거는 기사를 쓸 수가 없어, 아직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 나라를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먹을 생각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무슨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터져도 놀라지 말고 준비 단단히 하고 있자. 이성균이라는 그 배우를 이만큼까지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니네 이래도 겁안 먹을래? 이러는 거잖아. 한 사람만 잡아내면, 잡아치면, 뭐 해줄게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몰아붙였을 거 아니야. 승진까지 받을 거 약속받고, 되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갈 협박범들 미리 다 공작의 냄새가 난다 그러지, 자꾸. 그런데 걸려든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렇지만 일단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했잖아.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걸려든 거지. 누가 약골인가, 누구한테 어떤 허점이 있는가를 다 보고 했을 거라고. 그런 공작 꾸미는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이고, 이성균 얼굴이 나올 때마다 못 보겠는 거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한 배우의 문제냐고, 이게 지금. 우리 국민 모두한테 뿌리고 있는 최루탄이라고, 지금.
다들 눈물 범벅이 돼가고 있는 거야. 이성균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 사람들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손가락 발가락 잘리는 고문이 아니라 고춧가루 코에다 물 집어넣고 하는 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고문을 받고 산다. 육체적 고문하고 또 다른 차원의 정신적 고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것도 그 당사자를 고문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모두를 괴롭히는 그런 고문. 이게 고단이 고문이잖아.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괴물들이 진화를 해가지고 이젠 언젠가는 악마가 교황 자리도 탐내고 들어올 것이라 그랬잖아. 괴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 차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허술하게 당하나. 우리나라 이런 문제를 보고 우리 세계가 경계심을 높여가지고 단단히 자물쇠를 잠궈 걸어야 돼. 각자가 혹시나 내가 허술하게 여러는 데가 있는가, 내 마음에 어디 흐트러진 데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경계해야 돼. 어디에서 언제 이놈들이 뛰쳐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나를 장악할지 몰라. 마귀는 그래.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거,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걸로 내 생활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휘저어. 그럴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정신무장하자. 뭐라 그랬어? 김건희가 죽도 시장 가가지고 대게 들고 나와가지고 들고 이야기하고 삶아 먹었잖아, 찜쪄 먹었잖아. 그때 뭐라 그랬냐고. 저 독도 갖고 교묘하게 정치 공작 할 거라고, 잘 써먹을 거라고. 지금은 아니다 그랬지, 그때는. 언젠가 독도 가지고 지네들 궁색하면 그거 써먹을 거라고 그랬잖아. 지금이 때가 된 건가 보지. 그리고 하다못해 한동훈이 이제는 대게가 아니라 꽃게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꼬물꼬물거리는데, 너도 찜쪄 먹힌다. 토사구팽이라는 게 그게 삶아 먹는 거라고. 그거 김건희는 미리 다 예언 다 하고 다녔잖아. 죽도가 다케시마, 그게 독도라니까. 일본 사람들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른다니까. 죽도 대게 들고 나와가지고 김건희가, 너네들 내가 지금 무슨 사인 보내는지 알지? 나중에 독도 삶아 먹어. 그걸로 나 커버해. 이런 거지. 정말 더럽고 무섭다. 악마들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서는 이런 얼굴, 저런 얼굴 다 다른데, 그 악마의 가장 드러난 그 얼굴 중에 세 가지가 뭐냐? 은큼한 거야. 아닌 척하면서 뭐 하면서 은큼한 얼굴이고, 또 하나는 포악한 얼굴이야. 은큼하고 포악한 거, 그러면은 권성동 생각나고 장재원 생각나잖아.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얼굴이냐? 이게 제일 나쁜 건데, 사기성. 은큼한 거 말고, 포악한 거 말고, 사기성. 사기성이라는 게 뭐냐? 그럴듯하게 말하는 그런 재주를 보이는 거야. 이미자가 그런 사람이네. 그래서 사기성이라는 말은 그냥 들어보면 그런가? 아닌데? 그런가?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게 이 악마의 새 얼굴이 요 세계가 사람들을 홀린다고. 사기를 치려면은 첫 번째 재능은 뻔뻔해야 돼. 사기 치는 사람은 첫 번째가 뻔뻔해야 돼.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안 뻔뻔하고는 거기 나올 수가 없어. 저 얼굴을 가지고. 그런데다가 능청함과 포악함이 다 들어있잖아. 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으네.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큰일 나겠네. 이런 느낌 들잖아. 그리고 엉큼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나쁜 짓안한것 같이 굴지, 누글누글 딱그세 가지가 다 뭉쳐있는 여자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아다 놨나? 그랬더니 그게 그 사람들이 본래 그렇게 생긴 사람들은 아닌데 악마가 들어가면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어라, 그러고 죄를 미워해라 그랬잖아, 본래. 사람들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문 활짝 열고 내 주인이 되주십시오 하고 악마한테 다 자기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괴물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내가 사람들을 보는 나 나름대로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냥 내가 한번 해보는 소리라.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면 파악을 빨리 할 수는 있을 거라. 내가 그래서 속지 않을 수 있고, 누구한테 폭력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해. 그런 사람들은
웃음으로 포장하고 착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렇게 포장하잖아.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알고도 그게 들킬까 봐 의식하는 사람들이지 오히려. 자기가 다 먹혀서 난지 논지도 모르고 뒤섞인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지. 일단은 악마의 힘도 빌려보자 그러고서는 받아들여 놓고는 그러고는 거기에서 그 힘을 빌려서 내가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 힘도 받고 자기도 사람인 척하고 그런 얼굴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 얼굴 변하는 거 자기네들은 모르는데 남들은 안 되니까. 그 얼굴이 변한다는 건내 안에 내가 얼마만큼을 내주었는가야. 사기한테 내가 얼마나 뺏겼는가. 사악한 영혼이 나를 얼마나 잡아먹었는가.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거라고. 자꾸 침식을 당하는 거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너 사람도 아니야 라는 소리를 하게 돼. 다 알아보는 거거든. 누군가가 자기한테 넌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진짜 무서운 소리라고 들어서 새겨야 돼. 와, 내가 다 잡아먹혔구나. 이렇게. 그 반대쪽도 있지. 사람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하느님의 영으로 꽉 차서.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 죽을 때까지 나쁜 기운을 다 몰아내고 승리하는 것을, 그걸 목표 삼아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 반반으로 태어나와가지고 잡아먹혀가는 거지. 왜 반반으로 태어났다고 말을 하느냐? 누구나가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야. 빈자리가 있어. 내가 인정 안 해도 못 들어왔다라고, 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비워놓은 어떤 자리에, 내가 허술하게 무방비로 있는 자리로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반이야. 그래서 그렇게 빈자리를 만들지 말고 좋은 영혼으로 건강하게 꽉 채운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허전해, 허적허적해,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이제 엄마들이 그러잖아. 영혼의 이야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숙제로 자꾸 맑고 깨끗하게 순화해 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 떨어진 이유야. 우리 영혼이 더럽혀져서 무거워서 떨어졌으니까 여기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닦고 가볍게 올라가 줘야 되잖아. 다시 붕 떠오를 때 그것이 뭐 옛날에 사람들은 그거 휴거라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자기네 노력은 안 하고 휴거 아무나 와가지고 큰 힘이 자기를 들어올릴 줄 알아? 넌센스. 이게 폭풍전야라 그랬잖아. 모든 어떤 것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확다 물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도저히 감당 못하는 거를 폭파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치 분열이 되든지 자기가 스스로 자폭하고 말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죽이고 난리를 부리는지 우리는 모르지. 전두환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무섭다는 거잖아.